임신기간이 무려 넘는다고?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동물들의 임신기간 알아보기! 총 42가지 동물이고 임신기간 얼마인지, 네, 평균 몇 마리 새끼를 낳는지 영상을 통해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첫 번째, 햄스터! 임신기간 14일, 평균 새끼 수 8마리. 조그만하잖아요. 새끼 나오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. 진짜 요만하던데, 애기는? 두 번째, 쥐. 임신기간 20일, 평균 새끼 수 6마리. 20일밖에 임신 안 했는데 6마리나 나오니까 되게 신기해요. 네. 세 번째, 다람쥐. 임신기간 30일, 평균 새끼 수 5마리. 다람쥐 새끼는 어떻게 생겼지? 귀엽게 생겼죠? 귀여울 것 같네요. 네 번째, 토끼. 임신기간 33일, 평균 새끼 수 6마리. 토끼를 키웠었는데 새끼 낳는 것도 봤어요. 아, 진짜요? 어때요? 되게 귀엽고 조그만한데. 귀가 있어요, 이렇게? 그쵸, 있죠. 아, 진짜? 다섯 번째, 캥거루. 임신기간 35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얼마 전에 그런 영상 봤어요. 캥거루 그 애기 집 있잖아요. 그 안에 젖이 있어가지고. 그쵸, 그쵸. 아셨어요? 그래서 애기가 그 집 안에서 젖을 먹더라고요. 그쵸. 여섯 번째, 여우. 임신기간 55일, 평균 새끼 수 6마리. 여우도 생각보다 새끼를 많이 낳는다. 그래요? 신기하다. 일곱 번째, 고라니. 임신기간 60일, 평균 새끼 수 3마리. 여덟 번째, 개. 임신기간 60일, 평균 새끼 수 5마리. 시골 살 때 봤는데 강아지 새끼도 정말 너무 귀여워. 진짜 너무 귀엽지. 아홉 번째, 개. 임신 기간 60일, 평균 새끼 수 12마리. 소형견과는 다르게 대형견이라서 새끼를 두 배네, 거의? 엄청 많이 낳는다. 열 번째, 너구리. 임신 기간 62일, 평균 새끼 수 5마리. 열한 번째, 쓰라소니. 임신 기간 63일, 평균 새끼 수 2마리. 12번째, 고양이. 임신 기간 64일, 평균 새끼 수 5마리. 고양이 새끼도 너무 귀엽죠? 귀여워요.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기들은 귀엽죠. 너무 이뻐요. 13번째, 늑대. 임신 기간 64일, 평균 새끼 수 6마리. 14번째, 퓨마. 임신 기간 90일, 평균 새끼 수 4마리. 15번째, 치타. 임신 기간 90일, 평균 새끼 수 4마리. 16번째, 표범. 임신 기간 94일, 평균 새끼 수 5마리. 17번째, 호랑이. 임신 기간 100일, 평균 새끼 수 4마리. 18번째, 사자. 임신 기간 110일, 평균 새끼 수 3마리. 19번째, 돼지. 임신 기간 114일, 평균 새끼 수 8마리. 20번째, 양. 임신 기간 148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21번째, 염소. 임신 기간 150일, 평균 새끼 수 3마리. 22번째, 반달곰. 임신 기간 150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23번째, 원숭이. 임신 기간 164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24번째, 침패치. 임신 기간 227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그러니까 원숭이 침패치들은 되게 오래 임신을 하네요. 앞에 동물들보다. 25번째, 사슴. 임신 기간 210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26번째, 불곰. 임신 기간 210일, 평균 새끼 수 2마리. 27번째, 하마. 임신 기간 227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28번째, 북극곰. 임신 기간 240일, 평균 새끼 수 2마리. 29번째, 고릴라. 임신 기간 257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30번째, 오랑우탄. 임신 기간 260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31번째, 들소. 임신 기간 270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32번째, 사람. 임신 기간 약 280일. 33번째, 소. 임신 기간 284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34번째, 밍크고래. 임신 기간 300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 35번째, 흰수염 고래. 임신 기간 330일, 평균 새끼 수 1마리.
36번째 말. 임신 기간 330일. 평균 새끼 수 한 마리. 37번째 바다 사자. 임신 기간 343일. 평균 새끼 수 한 마리. 38번째 라마. 임신 기간 348일. 평균 새끼 수 한 마리. 39번째 낙타. 임신 기간 360일. 평균 새끼 수 한 마리. 40번째 범고래. 임신 기간 420일. 평균 새끼 수 한 마리. 41번째 기린. 임신 기간 420일. 평균 새끼 수 한 마리. 42번째 코끼리. 임신 기간 640일. 평균 새끼 수 한 마리. 코끼리가 네.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임신을 하네요. 애기 코끼리는 엄마한테 절 많이 해야겠어요. 이번 시간에는 동물들의 임신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번 영상은 준비할 때보다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가 더 재밌고 더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. 코끼리가 네. 6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품고 다닌다니 정말 전 처음 알았고 되게 신기하네요. 맞아요. 대단한 것 같아요. 600일이 말이 600일이지 거의 1년? 2년? 이번 시간은 동물들의 임신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더욱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